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통령 부부 고속도로 게이트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덕구 의원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서울 양평 고속도로 중점 변경 관련 의혹이 좀 해소돼야 될 텐데 어찌 갈수록 더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국토위 현안 질의에서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역 주민들까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곳 국회까지 오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양평 군민 1036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그리고 대통령 처가 일가 선상과 조상묘를 직접 방문한 결과 발표 그리고 우리 양평에서 오신 양평 군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재간 더불어민주당 여주시 양평군 지역위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정동균 전 양평군수님 함께하셨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임세훈 전 청와대 부대변인님 함께하셨습니다. 현재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양평군민을 대표해서 원경숙님, 이윤정님, 박보정님 함께하셨습니다. 지난 6월 28일 이곳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서울 양평 고속도로권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한 지 한 달이 넘게 지났지만 여전히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원희룡 장관의 말바꾸기 형태 그리고 국토부의 자료 조작과 누락 그리고 백지화 선언 이후 민주당이 먼저 사과하라며 윽박지르고 있는 형태 그리고 의혹 해소의 장이 되길 기대했던 국토위 현안 보고에서는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장관의 모습을 보고 국민은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은 바로 다음 날 양평군을 방문해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문제는 그 간담회가 주민들께 사전에 공지 없이 진행됐다라는 것입니다. 소통을 위한 간담회였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명분 쌓기용이었다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무위원입니다. 정치가 아니라 행정을 하는 입장입니다. 국민을 편가르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하나로 모으십시오. 그것이 장관으로서 해야 할 본분이고 의무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께도 한 말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장관이 뒤에 숨어 인형놀이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번 의혹의 당사자는 바로 대통령 부부이고 대통령 처가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해명조차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온당한 처사입니까? 아니면 무시해도 된다라는 생각입니까? 국민들이 묻습니다. 왜 변경했습니까? 누가 변경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힘은 작동한 겁니까?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빠르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을 모두 불러 국정조사를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이상 국정혼란을 막고 민심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양평군민 세 분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치가 잘했다면 아름답고 평화로운 양평에서 쉬고 계시거나 그 나름 개인사를 하실 시간입니다. 이곳 국회까지 오시게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회를 대신해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정치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양평 군민을 비롯해 광주, 송파, 하남, 남양주, 구리, 홍천 등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직접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을 믿고 진실을 밝히는 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양평군에서 오신 양평 군민의 말씀을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경숙 님께서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평의 군민으로서 옥천에 사는 주민입니다. 저는 양평에 이사 온 지가 20년 되었습니다. 양평이 너무나 평화롭고 또 산수가 너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이 왜 그 시골에서 사느냐 이렇게 말을 해도 저는 자연이 너무 좋은 양평이 제가 살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여태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당을 떠나서 옛날부터 당을 떠나서 수건 사업이었던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당에 상관없이 모든 군민이 예타를 통과하였을 때 너무나 기뻐하였습니다. 서로 축하해주고 저희들은 너무나 평화롭고 앞으로 교통지옥을 해소할 이 고속도로가 앞으로 이 양평을 발전시키겠구나. 또 우리에게도 좋고 모든 서울과 경기지역 또 강원지역 이 모든 것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쾌적함을 주겠구나 해서 살기 좋은 양평을 찾아오는 그런 계기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백지화를 강상면을 변경안을 이렇게 채택이 되면서 원희룡 장관님께서 이렇게 백지화를 선언하시고 또 뭐 중단도 뭐 하시고 비난이 일자 뭐 여러 가지 뭐 나중에 또 재추진도 하신다 그러고 말을 굉장히 많이 바꾸셨습니다. 저는 살면서 제가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은 약속을 지키고 뭐든지 원칙과 논리성 또 합리성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그것이 맞지 않는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으로 의견을 나누고 이런 절차를 잘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도 모르게 이렇게 변경안이 되어서 사실 저희 양평은 너무나 지역 주민들이 각기 그 종점 안에 따라서 분열되고 있습니다. 서로 싸우고 제가 이웃을 만나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강상면이고 누구는 양서면이고 왜냐? 그것은 자기 재산의 이득에 따라서 의견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평화가 깨지고 굉장히 서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야만 합니까? 갈등의 관계를 정리하고 원한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래의 목적인 교통 지옥을 해소하기 때문입니다. 6번 국도가 제가 60회 생일을 맞아가지고 남편하고 서울에 굉장히 근사한 데를 예약을 했습니다. 레스토랑을. 그런데 그날이 마침 일요일이었어요. 그래서 나섰는데 몇 시간이 걸려서 결국에는 돌아 해가지고 도착 못하고 약속을 취소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생일을 찾아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로 갈 일이 있을 때 너무나 막히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은 주말에는 밖에를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런 양평 주민의 불편함을 더 해소하기 위해서 원한대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모두 평화롭고 모두 국민들이 편안한 그런 양서면 원안으로 해서 모든 일이 잘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함을 해소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박보정 군민께서 양평군의 목소리를 전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평군민 박보정입니다. 저는 양평읍에 살고 있고요. 양평에 와서 너무 몇 년 동안 살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고 너무 주민들 간에도 서로 소통이 안 돼서 아웅다웅 싸우고 이렇게 되니까 정말 슬프고 살고 싶지 않고 이사 가고 싶어요. 근데 정말 살면서 서울에 나가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또 우리 아들, 딸이 회사를 서울로 다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일찍 들어오질 못하고 밤에 한밤중에 들어와야 되고 새벽에 출근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힘들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저는 지난번 강상면 때 원희룡 장관이 오신다고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그 광경을 보고 정말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저는 양평읍 주민으로서 갔는데 그곳은 거의 강상명 사람들만 모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양평읍으로서 강상강 양근다리가 너무 막혀서 정말 주말이면은 그 다리를 건너가기가 너무 힘들고 양평읍으로서 그래서 고속도로가 생긴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어디에 생기든 양평 주민이 편리할 수만 있으면 저희들은 다 좋아요. 그런데 그날 거기서 제가 나는 양평읍 주민으로서 왜 꼭 그 다리 그 고속도로 종점을 강상면에 해야 되는가 이 말을 한 마리 던졌는데 다 들고 일어나서 막 저를 그냥 막 공격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원희정 장관이 거기서 그 자리에서 한 마리 저는 기억나는 것은 뭐 좀 해보려고 하면 촛불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못하고 해방을 놓고 하니 잘 일이 안 되고 이러니 여러분들이 좀 힘을 합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장관으로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가 정말 어떤 진영 논리를 떠나서 왜 원한대로 못하는 거에 대해서 왜 꼭 강상면이어야 되느냐 왜 꼭 강상면 아니면 안 되느냐 거기에 대한 어떤 질문에 대해서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해야 되고 원한으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나라는 민주국가 아닙니까? 이 민주국가에서 그런 것을 다 배제시키고 장관 자기가 백지화하고 또 하고 싶으면 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그날 너무나도 억울하고 정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최재관 여주 양평 지역위원장님 발언. 아 그래 우리 설문조사를 양평 군민들이 자체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이윤정 님께서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살면서 이렇게 이 기자회견 자리에 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양평 주민이고요. 저희 가족은 3대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평에서 저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까지 같이 살아서 토박이라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양평 군청 앞을 지나가면 입구를 들어가면 설문조사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양평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문자가 또 옵니다. 전진성 군수님 이름으로 문자가 오는데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문자가 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는 강상면을 얘기하는 것인지 양서면을 얘기하는 것인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표기는 양서면을 얘기하는 것인지 강상면을 얘기하시는 거 하는 것인지 알고 싶다라고 문의를 드렸더니 그 대답은 강상면이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상면인 줄 알고 서명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양서면인 줄 알고 서명을 합니다. 이런 서명이 효력이 과연 있는 걸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전 설명 없이 뚜렷한 것을 밝히지 않고 서명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실명을 바뀔 수가 없으니 옛 이야기처럼 해보겠습니다. 3살 버릇이 여든 간다는 얘기 모두 아실 겁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이야기 모두 아실 겁니다. 어느 고을에 원님이 하나 젊은 청년을 고을 원님으로 세웠습니다. 우리 고을을 잘 다스려달라고. 그런데 이 고을 원님이 세금은 눈먼 돈이라 생각하고 1억을 빼먹더니 10억을 빼먹고 100억을 빼먹고 500억을 1000억을 빼먹습니다. 그와 함께 나눠먹은 눈먼 돈을 가진 사람들은 그에게 속해서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자녀의 취직으로 자녀를 볼모로 매어 있게 됩니다. 이 원님이요 주머니를 두둑해주고 자녀의 취직을 한 것으로 목을 잡고 흔듭니다. 내 말을 잘 들으라고. 내 말을 안 들으면 가만히 안 두겠다고. 이것이 지금도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속이는 이에게 속아주시겠습니까? 속는 척 하시겠습니까? 그러다가 내가 속는 줄도 모르는 현실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강상면인지 양서면인지 알 수도 없는 곳에 사인을 하시는 경로당 어르신들을 봤습니다. 저도 사인을 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게 도대체 강상면인지 양서면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서명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서명, 진실된 서명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군의 비영리단체 뿌리 깊은 나무에서 온라인 서명 조사를 했습니다. 7월 13일부터 7월 30일간의 서명이었고 응답자 수는 1036명이었습니다. 백지야 논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 75%가 원안을 무시하고 강상면 변경 아무런 설명과 해명이 없었던 것이 문제라고 설문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고속도로 건설을 백지화시킨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행동은 어떻게 보시느냐? 81%가 국민을 무시한 잘못된 행동이다. 설명과 공청회를 했어야 했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비록 적은 인원의 설문이지만 이 설문은 자유로운 설문이었습니다. 올바른 설문, 진실된 이야기 해주시기를 양평 군수님, 전진선 군수님과 그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 강력히 호소드립니다. 진실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시간이 벌써 12시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좀 짧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재관 여주 양평 지역위원장님. 예. 네, 지금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동안 백지화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는데 최근에는 노선검증위원회를 한다면서 백지화를 또 다시 백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저희들이 그 지난 8월 1일 날 공수처에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고발했습니다. 예, 기재부와 협의 없이 예, 그다른 변경을 할 수 없다는 그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 그리고 도로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변경되어야 한다는 도로법을 위반한 것 그리고 대도시 광역교통망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것 이 세 가지 법률 위반은 지금 백지화를 백지화한다 하더라도 그 위법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그 위법 사실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이 반드시 책임지도록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전진선 양평 군수가 최근에 우리 강상면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댓글을 쓰신 분에게 그 욕설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분명히 당사자에게도 아직 사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또 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한다든지 그리고 공권력을 이용해서 서명운동을 한다든지 전진성 군수가 행정가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기 전진성 군수가 21년 군의회 의장이던 시절에는 예, 하남시의회와 광주시의회와 함께 양서면으로 가는 그 예타 통과를 촉구하는 그런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6번 국도의 정체 해소와 서울 춘천 간 교통정체 해소라는 지금 양서면이 가지고 있는 그 원래의 목적을 이렇게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즘은 반대로 그 변경안에 대해서 서명운동을 한다든지 촉구하고 다니는 모습은 너무나 기만적이고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그 전진선 그 현 군수 빨리 정신 차리고 원한대로 할 것을 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 양평 군수 정동균입니다. 국민의 마음이 정말 어려울 때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픈데요. 고속도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왜 무엇 때문에 노선이 바뀌게 된 거에 대한 팩트를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십수년 동안 국민의 염원이었던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어떤 경위를 통해서 어떤 절차적 민주주의를 통해서 노선이 병살리로 바뀌게 된 이유, 그 이유 때문에 국민이 분열하고 국민이 심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방송에 전직 국회의원 김선교 의원이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 선언을 한 것은 신의 한 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국민을 희롱하고 국민이 분열하고 고속도로 노선이 바뀐 것이 신의 한 수입니까? 또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군수로서 책임 있는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현직 군수 역시 고속도로 노선이 바뀐 거에 대해서 일관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고속도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조속히 실시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반드시 노선이 바뀐 것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임세빈 전 청와대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께서 우리 그 대통령 초가일가 선사한 그리고 조상묘를 직접 방문하셨죠. 그 소회 그리고 그 결과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생경제연구소장 임세은입니다. 그 원희룡 장관과 집권 여당의 말과 행동들이 저는 매우 타조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타조가 뭐냐? 그러니까 자꾸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만 지금 반복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KDI를 통과한 25억 가량의 국세를 들였던 그 예타안을 전면 부정하고 지금 이른바 김건희로라고 하는 그 변경안을 고집하는 이유가 전혀 그 예타안을 반박할 수 있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제가 왜 타조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근거를 빨리 내놔라. 뭐가 왜 바뀌었는지 내놔라 하는데 자꾸 딴소리를 합니다. 타조가요. 본인 몸을 숨기려고 모래밭에다가 머리만 딱 박아놓습니다. 그런데 몸은 다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과 행동들이 저는 타조처럼 보여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장관은 정치 생명만 여러 개인 줄 알았더니 참 입도 여러 개인가 봅니다. 자꾸 한 입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죠. 백지화한다더니 스리슬쩍 백지화를 백지화하고 또 이제 검증위원회를 꾸리자고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도대체 미안한 마음도 안 됩니까? 양평 군민과 국민께 좀 양심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양심에다가 가발이라도 씌워놨습니까? 좀 제발 창피함을 무릅쓰고라도 꼭 굳이 그 김건희로라고 하는 변경안으로 고집하는 좀 이유를 좀 제발 좀 듣고 싶습니다. 어디 오더라도 받으신 건지 궁금하고요.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하는 국가 사업입니다. 그 국가 사업을 그렇게 최고 권력자의 가족에게 도움이 되게 하는 무슨 역사적인 사명이 있으신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어제 양평에 그 땅에 다녀왔습니다. 그 원희룡 장관이 산비탈이라서 개발이 안 된다. 그리고 선산이라서 개발할 목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새빨간 거짓말로 제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산비탈이라 안 된다라고 하기에는 그 비탈에 포장길까지 있을 만큼 자유롭게 차량과 사람이 왕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강 건너 같은 높이에 있는 곳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었고요. 그래서 너무나 도로 바로 옆, 중부고속도로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최적의 입지임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창고도 있었고요. 창고에 흑염소 4마리 그리고 칠면조 닭까지 키우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또 신기한 모습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선산이라서 개발을 못한다는 그 선산 김건희 씨 가족 그 납골당이라 하는 곳은 그 지금 김건희 씨 일가 땅과는 매우 먼 거리에 산으로 한참 등산을 해야 올라갈 수 있는 그 거리에 있습니다. 그곳은 김건희 씨 뭐 가족 그 친척들 명의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먼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개발을 못한다라는 말과는 매우 모순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부부께서 저도로 휴가까지 가셨는데
저도 원희룡 장관님께 양평으로 휴가차 한번 다녀오시기를 한번 권유를 드립니다. 그 선산 그 납골당이라고 하는 곳에 한번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꽤 오랜 시간 좀 산비탈을 많이 올라가야 하는데요. 그곳에 이제 오르면서 내가 누구이고 여긴 어디이고 나는 여기서 왜 이러고 있을까? 과연 내가 국민께 도움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권력자에게 잘 보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있기를 기대하며 장관직과 정치 생명도 백지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도 성찰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런 성찰이 없다면 국민께서 아마 충격욕법을 드리는 거 아닐까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세한 내용은 우리 백브리핑장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도 한 3, 4분만 추가로 타 우리 선생님들 예, 오셔가지고 예, 예. 예, 저기 우리 방송사 기자님들 계시고 또 오마이티비 서울의 소리 유튜브들 지금 생중계 하고 계시니까요. 혹시 주민분들께서 아까 미처 말씀 못한 게 있으면 간단히라도 한 번 더 말씀하시고요. 예, 이리 오세요. 예. 예, 이리 오세요. 예. 이 아까 우리 이윤정 선생님께서 읽어주셨는데 핵심이 하나 이제 누락된 것만 제가 민생경제연구소 안 진 거리인데요. 이게 이제 양평군민들 뭐 과학적 여론조사는 아닙니다. 저희는 그걸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그렇게 우기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1036명이 나셨더라고요. 작은 인구 12만 명의 양평에서 얼마나 큰 이슈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뭐 기자님도 아시면 설문조사 해달라 하면 사실 귀찮고 좀 번거롭게 돼서 안 하잖아요. 공익적인 거인 경우에도. 근데 무려 1036명 해주셨는데 결국은 그러면 대안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주민들께서 종점 변경은 72%가 잘못된 일이다 라고 명확하게 답을 주셨고 고속도 건설 논할 결과 어떻게 되길 바라냐 이게 매우 중요한데 여기서는 이제 지역에서는 당연히 잘못된 일이지만 또 그 논란의 영향이 있었던지 좀 줄어들겠지만 원한대로 양서면으로 추진이 64%나 됩니다. 잘 모르겠다는 3% 되지만 요 부분은 제가 우리 강득구의실에서 김효성 부장님 통해가지고 기자님들께 혹시 전달이 안 됐다 이미 보냈는데 개별적으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양평 설문조사를 하신 분이 양평 이야기라고 하는 무려 17,000명이 넘는 양평 국민들의 자발적인 페이스북 그룹이 있는데 그 운영진이신데 기자님들 궁금했다면 본인이 직접 실명으로 얼마든지 설명해드리겠다고 그 말씀까지 저한테 아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박민경 선생이라는 분인데요. 필요하시면 혹시 연락처 주십시오. 아까 우리 임세훈 소장이 말씀하신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히요. 그 선상과 원희룡 장관과 국토부와 대통령실의 거짓말은 크게 한 네다섯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JCTV 게 없으니까 땅값이 안 오른다는 거짓말 했습니다. 그건 명백히 뭐 엊그저께 PD처럼 나왔는데 바로 1km 지점에 남양평 IC가 있기 때문에 정션만 있어서 땅값이 안 온다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거짓말이 이 자리에서 원희룡 장관이 기자들한테 큰 소리로 소리치면서 그랬죠. 선산이고 조상민인데 개발합니까? 하면서 마치 의혹을 제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리석인 것처럼 날파리 선동분지 했죠. 네, 보시면 여기는 선산이고요. 여기가 17필지가 있고, 건너편 3필지가 여기 20필지가 있습니다. 총 양평에는 산은 35필지가 있습니다. 근데 선산은 산 147번지에 뒤로 200m, 아까 임세훈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뒤로 200m를 걸어가야 진짜 선산이 명당 자리가 2,000평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뭐 차마 개발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도 신기한 사람들이 왔고, 이것도 나중에 개발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여기 있는 선상과 조상묘는 개발을 안 한다는 선의로 제가 받아들이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양평의 총 35평 그 다음에 이 중부내륙고속도로 분기점 정샷을 바로 옆에 있는 500m쯤에 있는 이 20필지는요 선상과 조상묘가 아닙니다. 산 그리고 산피 딸이니까 개발 못한다고 거짓말을 가보시면 창고가 있고 길이 있습니다. 그런 기자님들 보시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거짓말이 수변제니까 개발 못한다는 것은 이소영 의원에서 모두 100% 거짓말을 확인했죠. 실제 정대민 군수님 한 말씀 주시면 이 일대가 다 수변구역이 지금 아파트 짓고 있죠. 그러니까 군수님의 권한으로 군수의 권한으로 수변 지역을 주거가능 지역으로 바꿀 수가 있고 양평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수없이 많은 주거지역 개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기자님들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원희룡 장관과 국토부와 대통령실 했던 수변지역이다 산비탈이다 선상과 조상묘다 쟁션이라서 땅값 안 온다 다 거짓말이고 6월 29일 전에 몰랐다도 다 거짓말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국민들 괴롭히지 마시고 오늘 김동연 지사님이 아주 해박하게 잘 정리했던데 예비타당성 안이 통과된 대로 몇 년간 수십 년간 논의했던 그리고 수십 명의 전문가가 25억이나 돈을 들여서 만든 예타안대로 강화면 쪽에 ICL 하나 신설한 정도를 양평 국민들과 함께 협의하고 그렇게 통과되는 게 옳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직접 오셨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오늘 뭐 TF 이야기 간단하게 하시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언론 여러분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이유경님께서 네, 이유경님 설문조사하고 있다고 네. 그 설문조사는 이제 시작한 것이고 결과는 나왔는지 이게 뭘 위한 거라고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네. 네. 서명운동은 언제 시작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고요. 지금 읍면과 군청 입구에 서명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상담이나 아니면 문의를 하러 가면 부서 담당 공무원들이 책상 테이블에 이렇게 서명지를 올려놓습니다. 그곳에는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라고만 표기되어 있지 이곳이 강상면인지 양서면인지 그 사전 설명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군청에 방문했다가 서명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양서면인지 강상면인지가 표기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 문의를 드렸습니다. 이 서명지는 도대체 어디를 얘기하는 서명지인지 궁금하다. 담당 공무원의 답변은 강상면이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상면을 원하시는 분들은 옳다고는 하겠지만 양서면을 원하시는 분들은 양서면인 줄 알고 서명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표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분명하지 않은 서명은 서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 부연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이윤정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보다 실제 노선을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고요. 일단 10만인 서명을 받아서 그것이 나중에 또 병살리로 가는 종점 병살리로 가는 고속도로에 대한 찬성으로 쓰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실제 뿌리 깊은 나무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에 비하면 국민의 60몇 프로가 지금 그 원안을 고수하고 있는데 실제 원안을 지지하는 다수가 침묵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지고요. 각종 기관, 단체 또 양평군의 예산이 들어가는 모든 행사 하다못해 어린이집 모든 곳에 지금 서명지를 똑같이 펼쳐놓고 내용은 없이 서명은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목적을 두고 있는데 원안이냐 강상면이냐를 내용 없이 그냥 서명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예, 그 서명 내용이나 이미 언론에 한번 공개된 적 있는데 실제 보시면 강상면이란 말은 단 한 건 없습니다. 그냥 백지화 이후에 충격받은 국민들한테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연결해달라는 호소가 담겨있고 그냥 서명하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이인정 선생이나 주민들이 물어보니까 강상면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분명히 그렇게 발표했죠. 그런 사기나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혹시 해서 다시 우리가 기자님들께 오늘 브리핑 다시 해드리는 겁니다. 실제 내용은 그 고속도로가 백지화된 것에 대한 백지화시킨 이유가 민주당의 괴담이라고 몰아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파리와 괴담 때문에 백지화했다고 하는데 실제 그렇게 몰아가면서 정작 서명은 원안이냐 병산이냐를 표기하지 않고 서명만 받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네. 아까 특위 얘기에서 나왔던 여기 김건희 가족회사 땅이 있습니다. 여기가 그 같은 병산인데 그 고속도로 맞은편에 있는 부지인데 어제 이제 이소영 의원이 양평을 와서 같이 한 바퀴 쭉 돌았습니다. 쭉 돌았는데 가본 결론이 아파트 부지로 아주 최적지다. 예. 왜냐하면 그 옆에 요거 땅 규모에 이미 아파트가 서 있고 거기 조망이 강변 조망이 똑같고 그리고 여기서 그 남양평 IC까지 실제로 신호 한번 걸렸는데 2분 40초 만에 IC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취재를 한번 가보신다면은 아마 이 선산이다 개발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인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대송아파트죠? 네네. 현대송아파트 가 바로 그 옆에 네, 지금 예, 바스타니치 아파트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위치에 예, 있다라는 것 예.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 논리가 그야말로 괴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우리 언론인 한 분이 준 자료인데 여기 대한노인의 정책위원회라는 데서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타당성 분석 정책 토론회를 합니다. 근데 거기 그 좌장이라는 분이 김호일 전 한국건설정책연구원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분이 제가 알기에는 국민의힘 출신 국회의원이었고요. 제가 알기에는 대한노인의 전 회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괴담을 퍼뜨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현 회장인가요? 예, 현 회장. 예, 예. 이런 부분을 접하면서 어디서 여론을 호도하고 어디서 괴담을 퍼뜨리는지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예, 그러면 정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고속도로가 서울 강동, 송파, 하남, 광주, 남양주, 구리, 홍천, 춘천 모두가 행복해지는 고속도로였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들께서 여기로 오실 예정입니다. 기자님께서 계속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